안녕하세요. 항상 집에 있으면 유튜브에서 사연을 듣곤 하는 애청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첫 만남은 하늘이 만들어준 인연이고 그 다음부터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인연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명언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사연이 바로 인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 대기업 생산직에 다니는 30살 직장인입니다. 남편은 이비인후과 의사고요. 딸 하나를 예쁘게 키우며 평범하게 살고 있는 결혼 4년 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남편은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소개팅으로 만났는데요. 20살 때 연인으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천생연분이죠. 우리 두 사람은 4년 전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 집안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이었어요. 정확히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 결혼을 절대 허락할 수 없다고 난리를 피운 거죠. 그분들이 왜 저를 반대했냐고요? 제가 생산직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의사 집안에 공장 다니는 며느리를 드릴 수 없다는 거죠. 정말 웃기지도 않는 이유죠. 저 솔직히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대기업 생산직이면 연봉도 남부럽지 않고 아무나 막 입사할 수 있는 그런 회사 아니거든요. 몇 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겨우 들어간 회사인데 소중한 제 직업이 그런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정말 속상했습니다. 남편 집안이 의사 집안이긴 해요. 시아버님은 종합병원의 종양내과 교수고요. 그래서인지 하나밖에 없는 막내 아들, 막내 동생 결혼에 콧대를 높게 세운 거죠 뭐. 하지만 시아버님은 콧대와는 거리가 먼 분이세요. 말씀은 많이 없으시지만 참 인자하시고 자상하시고 털털하시답니다. 그 정도 위치에 계시면 당신도 모르게 권위를 내세울 만도 한데 그런 모습은 조금도 보이지 않는 아주 인간적인 분입니다. 남편이 결혼할 여자라고 저를 가족들에게 소개시켰을 때 결국 시어머니와 시누이들만 못마땅하게 보고 있던 것이었죠. 처음엔 시어머니가 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첫 만남 땐 속마음을 크게 내색하지 않으셔서 저도 그냥 인사 잘 드렸구나 라고만 생각했죠. 남편도 그 사실을 숨기고 제게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고요. 오빠, 집에서 뭐래? 나 마음에 드시대? 어? 마음에 드신대. 정말? 휴, 다행이다. 잘 됐다. 그치? 잘 됐지. 남편 표정이 썩 밝지 않았을 때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전 그것도 모르고 다음에는 어머니 모시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는 둥 눈치 없이 굴었지 뭡니까? 당시 남편은 의대를 졸업하기 직전이었어요. 일찍 졸업을 하고 취업에 성공한 저는 남편을 만나는 동안 뒷바라지 아닌 뒷바라지를 했죠. 우리 두 사람 연애를 꽤 뜨겁게 했어요. 서로 한눈에 반해 열렬히 사랑했고요. 일찌감치 결혼도 약속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제게 그랬어요. 자기가 의사가 되면 꼭 결혼하자고요. 전 그때부터 이 남자와 결혼을 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밤낮 없이 공부하는 남편 이것저것을 챙기고 살펴주며 국가고시 합격할 때까지 팍팍 밀어줬습니다. 사실 남편 집도 넉넉한 편이라 경제적으로 도움을 줬던 건 아니고요. 여자친구이자 미래의 아내로서 제 나름의 최선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마음을 줬으면 다 내준 거죠 뭐. 그렇게 10년이 다 돼가는 뒷바라지 끝에 드디어 남편은 의사 면허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양가 부모님들께 우리의 연애를 알리게 된 거였죠. 근데 오빠, 우리 상견례 잡아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집에서 물어보시는데. 어? 아, 희영아, 사실은 말이야. 그제서야 남편이 어렵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사실은 엄마와 누나들이 이 결혼을 반대한다고요. 제 직장이나 집안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 집은 평범한 집이었어요. 낡고 비좁은 아파트에 저와 남동생
부모님과 할머니까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크게 넉넉하진 않았지만 어릴 적부터 그렇게 살아서 불편한지 모르고 살았죠.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사는 남편의 집안에서 눈에 차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형편이야 집집마다 다 다른 거고 그런 것으로 결혼 상대가 결정돼야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정말 자존심이 상한 일이었죠. 전 며칠간의 고민 끝에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에게 이별 통보를 했습니다. 오빠, 나 생각 많이 해봤는데 우리 그냥 헤어지자.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희영아. 헤어지다니. 우리가 왜 헤어져? 솔직히 처음엔 이해가 잘 되지 않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빠 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조금은 알겠어. 오빠는 이제 의사가 됐고 나 같은 평범한 여자를 며느리로 드리고 싶지 않으시겠지. 나도 자존심 많이 상하지만 최대한 이해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그냥 우리 좋은 마음만 남기고 헤어지자. 오빠도 오빠랑 더 잘 어울리는 여자 만나길 바랄게. 혜영아, 갑자기 왜 그래? 우리 엄마가 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 내가 엄마랑 누나들 설득할 거야. 아직 너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 내가 꼭 설득할 테니까 제발 그런 말은 하지 마. 남편은 이별을 거부했지만 전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좋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저도 많이 좋아하는 남자지만 저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상처받는 건 원치 않는 일이었으니까요. 놀란 남편이 얼마나 울고불고 매달렸는지 모르겠어요. 저 말고는 다른 사람과 결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애를 썼죠. 하지만 전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를 감당할 자신도 없었고 우리 두 사람에게 큰 시련이 닥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지금은 힘들겠지만 각자의 인생을 위해 헤어지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 한동안 제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했지만 굳건한 제 결정을 바꿀 순 없었습니다. 결국 제 풀에 지쳐버린 것인지 어느 날부터는 연락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매일 오던 문자와 전화가 오지 않았고 전 그 사람도 우리의 결혼을 포기했다고 생각했죠. 제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지만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닌 주변 사람들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해야 한다는 현실이 서글프기만 했죠. 그날 밤 전 할머니 방으로 가서 펑펑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꺽꺽 우는 제게 무릎베개를 해주며 밤새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당시 저희 할머니는 많이 아프셨어요. 몇 년 전 몹쓸 병에 걸리는 바람에 하루 종일 방 안에서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셨죠. 할머니의 유일한 낙은 제가 집으로 돌아와 제잘제잘 떠드는 소리를 듣는 거였죠. 남자친구를 만난 일, 직장에서 화가 났던 일, 버스를 놓치는 바람에 비를 흠뻑 맞고 돌아온 일, 제게 일어났던 소소한 일상을 듣는 것이 할머니에겐 큰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당신의 손녀딸이 왜 그렇게 슬퍼하는지 알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희영아, 괜찮다. 너희들이 하늘이 맺어준 짝이라면 언제고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사람 인연이라는 게 그래. 몇 바퀴를 돌고 돌더라도 꼭 한 번은 다시 만나게 되거든. 그러니까 너무 울지 말아라. 예쁜 아가씨가 눈 부으면 못 써. 어? 할머니, 내가 오빠랑 헤어진 거 어떻게 알았어? 할미가 모르는 게 어딨니? 나이를 많이 먹으면 눈 귀는 컴컴해지는데 참 이상하게도 눈치는 밝아지거든. 할머니는 인자한 얼굴로 배시시 웃으며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정말 할머니의 위로는 큰 힘이 되었어요. 만약 그 사람이 제 짝이라면 어떻게든 결혼을 하고 잘 살 거라고 생각했죠. 마음을 비우고 물 흐르는 대로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팠던 마음이 조금씩 치유가 되더라고요. 우리 할머니 참 지혜로운 분이죠. 전 이를 악물고 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연인과 헤어진 건 헤어진 거고 제 인생은 또 제 인생이니까요. 그렇게 한 두어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전화를 받아보니 낯설지만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전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대번에 알아차렸죠. 여보세요? 희영이지? 나 정규 엄마인데 기억하지? 아,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무슨 일로... 다른 건 아니고 할 말이 좀 있는데 시간 괜찮으면 좀 보자꾸나. 전화로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서. 네? 절 그렇게 반대했다던 남자친구의 엄마였죠. 헤어진 마당에 그분을 만난다는 게 불안했지만 전 약속한 날짜에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엔 어머니만 계신 게 아니라 남자친구의 누나들도 다 같이 있더군요. 제 불안한 마음은 점점 짙어져만 갔죠. 왔니? 오랜만이다. 네, 안녕하세요. 뻘쭘하게 자리에 앉았는데 남자친구 누나들의 눈초리들이 어찌나 따갑던지요. 정말 가시방석이 이런 것이구나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정규랑 헤어진 거 알고 있어. 왜 헤어졌니? 다짜고짜 그렇게 물으시는데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저희 두 사람이 헤어지길 원한 게 바로 당사자시면서 모른 척 그렇게 묻는 게 참 얄미웠습니다. 어머니 때문이잖아요. 어머니가 저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면서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걸 전 간신히 삼켰습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너 정규가 지금 뭐 하는지 알고는 있니? 네? 오빠가 뭐 하는데요? 지금 편의점 알바하고 있다. 아유, 내가 원 속이 터져서 인턴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단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라고 하더라. 내 말은 물론 제 누나들 말도 듣지 않고 저러고 있다니까. 오빠가 알바를 하고 있다고요? 정말 뜻밖의 소식이었습니다. 의사 면허 시험에 합격을 했으니까 이제 인턴을 나가고 있을 줄 알았거든요. 왜요? 왜 정규 오빠가 왜 그러고 있는 건데요? 제 질문에 그 사람의 큰 누나 되는 사람이 뾰로통한 목소리로 따지는 겁니다. 이게 다 다이씨 때문이잖아요. 다이씨랑 이별하고 나서 세상 다 잃은 사람처럼 저러고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왜 순진한 사람 꼬셔가지고는 사람 마음을 저렇게 헤집어 놓는 거예요? 이제 우리 동생 어떡할 거예요? 생사람을 잡아도 유분수지 그 사람들은 제 탓만 하는 겁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지만 오빠 걱정에 그럴 수가 없었죠. 그래서 널 보자고 했다. 아무래도 우리 말은 도통 들어먹질 않으니까 네가 정규를 만나서 걔 마음 좀 달래줘라. 저렇게 내버려 둘 순 없잖니. 일단 어떻게든 의사생활을 할 수 있게 설득을 좀 하고 너랑 만나는 건 생각을 더 해보자꾸나. 그러니까 마음을 못 잡고 방황하는 남자친구를 설득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화딱지도 났지만 저 때문에 상심하고 있을 오빠가 어른거려서 미칠 것 같더군요. 그래서 우선 오빠를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몇 번의 망설임 끝에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했고 연애 때 자주 갔던 카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몇 달 사이에 어찌나 초췌해져 있던지 덥수룩한 수염에 빵빵했던 볼살은 푹 꺼져 있었고 초롱초롱한 눈빛도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오빠, 얼마 전 오빠 어머니 만났어. 인턴도 포기하고 편의점 알바한다며? 대체 왜 그렇게 지내는 건데? 그렇게 원하던 의사가 됐는데 왜 그러는 건데? 아휴, 엄마가 널 또 만났어? 내가 정말 미치겠다. 미안하다. 신경 쓰게 해서.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 말해봐. 왜 인생 포기한 사람처럼 살아? 의사 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 그걸 포기하는데?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너 없이 의사가 되는 거 나한테는 아무 의미도 없어. 내 목표가 너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거였잖아. 그 목표가 사라졌는데
의사가 되면 뭐 할 거야? 그냥 이렇게 지낼 생각이야. 오빠! 정말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이 사람에겐 이 정도로 의미 있는 존재였구나. 집안의 반대가 두려워 이런 사람을 포기해버린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전 남자친구의 진심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알았어, 오빠. 내가 잘못했어. 우리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견뎌보자. 나도 마음 단단히 먹고 오빠 곁에 딱 붙어있을게. 희영아, 그게 정말이야? 이제 떠나지 않을 거야? 진짜지? 약속해. 대신 오빠도 빨리 정신 차려.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 다시 열심히 달려야지. 알았어. 그렇게 할게. 다시 돌아와줘서 고마워, 희영아. 남자친구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눈물이 날 만큼 좋았어요. 이 사람을 다시 찾게 돼서 너무나 기뻤죠. 제가 이 남자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 그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넘어야 할 산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절대 오빠 손 놓지 않고 험난한 길을 함께 갈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오빠가 제 자리를 찾자 어머니도 다소 안심한 눈치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가 결혼 상대라는 걸 마뜩해하지 않으셨죠. 오빠와 함께 몇 번 더 뵙고 식사도 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와 시누이의 차가운 눈초리가 절 괴롭혔습니다. 저도 눈치가 있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저랑 억지로 떼어놓으면 오빠가 또 난리를 칠 게 뻔했고 그렇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를 들이자니 영 내키지가 않는 거였습니다. 그때마다 자존심이 팍팍 무너졌지만 오빠와 끝까지 함께 가기로 했던 각오를 되새기며 어머니와 시누이 될 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리기 위해 노력했어요. 아, 이거 어머니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하나 샀는데요. 한번 입어보세요. 어머니가 워낙 날씬하시잖아요. 아휴, 이게 뭐니? 난 이런 스타일 안 입는다. 얘는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서 어떡하니? 예비 시누이들의 반응도 시어머니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치즈케이크 좋아하신다면서요. 제가 잘 아는 가게에서 사온 건데 정말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고맙긴 한데 요새 나 다이어트 중이어서 그냥 가져가서 자기 먹어. 매번 이런 식이었죠. 일부러 차갑게 군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정말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지만 오빠랑 결혼하기 위해선 제가 감당할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처를 너무 크게 받는 날엔 우리 할머니 품에 안겨서 엉엉 울기도 많이 울었죠. 하지만 딱 한 분, 예비 시아버지 될 분만큼은 절 따뜻하게 봐주셨어요. 아이고, 희영이 왔구나. 요새 회사 일이 바빴어? 왜 이렇게 뜸했니? 죄송해요, 아버님. 요즘 좀 바쁠 때라서요. 저도 아버님 보고 싶었는데 영 시간 내기가 어려워서요. 대신 이거 사왔어요. 어? 구두 아니냐? 네, 그냥 구두가 아니고요. 수제화인데요. 발이 참 편하대요. 아버님 생각나서 한 켤레 샀어요. 한번 신어보세요. 우와, 정말 잘 맞는데? 진짜 편하구나. 고맙다. 진짜 잘 맞아요? 아휴, 다행이다. 안 맞는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아버님은 참 온화하신 분이셨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냉대에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아마 아버님의 온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게 아버님은 뜨겁고 삭막한 사막에서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습니다. 엊그제는 아버지가 누나들한테 뭐라고 하더라고. 왜 자기한테 차갑게 구냐고. 식구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예의 똑바로 지키라면서 막 혼을 내시더라니까. 나 아버지가 그렇게 화내시는 거 처음 봤대도. 정말 눈물나게 감사했습니다.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계신가요? 솔직히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오빠와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꾹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노력이 통했나 봅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가 화난 얼굴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희영아,
드디어 승낙이 떨어졌어. 너랑 결혼하는 거 허락해 주시겠대. 정말? 어머니랑 누나들도 허락했단 말이야? 어제 아버님이 엄마랑 누나들 불러 모아서 진지하게 말씀하시더라고. 이제 우리들 결혼 허락하자고 자기 같은 아이도 없다면서 설득하시더라고. 아, 그래서? 뭐 아버지가 저렇게 나오는데 엄마랑 누나들도 별 수 없지 뭐. 상견례 날짜 잡으시라고 했어. 와, 잘 됐다. 오빠, 정말 잘 됐다. 우리 두 사람은 진짜 기뻤습니다. 이제 험난한 산을 전부 넘은 것 같은 기분이었죠. 절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시지만 그거야 결혼하고 나서 제가 더 잘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 결혼하는 거꼭 보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우리 할머니 소원도 들어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상견례 날짜를 잡았고 양가 부모님이 처음으로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었죠. 상견례 당일 우리 할머니는 새벽 일찍부터 부지런을 떨었습니다. 힘든 몸을 이끌고 목욕도 다녀오셨고요. 예쁘게 화장도 했고 고운 한복도 꺼내 입으셨어요. 할머니는 성치 않은 몸으로도 상견례 꼭 참석하시겠다고 고집을 부리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손녀딸 잘 부탁한다고 말해야 한다며 억지로 기운을 내셨어요. 저 역시 그런 할머니가 걱정됐지만 우리 할머니의 마음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를 모시고 상견례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던 시아버지가 놀란 눈으로 우리 할머니를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어? 어? 달래 아주머니? 달래 아주머니 아니세요? 맞죠? 서림동에서 하숙집 하셨던... 아버님은 마치 돌아가신 어머니라도 본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손을 덥석 붙들고는 눈물을 글썽거리셨죠. 저 기억 안 나세요? 의대 다녔던 영석입니다. 왜 계란말이 엄청 먹었던 영석이요? 할머니 입가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아, 그래. 기억난다. 박영석이. 밤새 공부한다고 툭하면 코피 흘리던 놈. 그래서 내가 연금 반찬을 자주 해줬어. 알지. 아주 잘 알지. 할머니도 무척 반가워하셨어요. 알고 보니 할머니와 아버님 사이엔 각별한 인연이 있었더라고요. 아주 오래전 아버님은 서울의 상경에 의대를 다니셨대요. 혼자 하숙을 하며 열심히 공부를 하셨고 그 하숙집 주인이 바로 우리 할머니셨대요. 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하숙집을 했다는 말도 처음 들었거든요. 할머니가 하숙집도 했어요? 아주 옛날에 내 머리카락이 새까맸을 때 한동안 하숙집을 했었지. 달래 하숙집. 할머니의 말에 아버님이 울컥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달래 하숙집. 제가 아주머니 찾으려고 몇 번이나 갔었는데요. 그런데 그 동네가 완전히 바뀌어서 통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옛일을 회상했습니다. 그렇게 됐어. 그 동네가 갑자기 재개발이 되는 통에 나도 하숙집을 접을 수밖에 없었어. 다른 동네에서 좀 더 해보려다가 여건이 안 돼서 그만두었지. 아주머니, 저 아주머니한테 큰 빚이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빚? 자네가 나한테 빚이 어딨어? 내가 해준 밥 먹고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아버님은 밝아진 눈으로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 등록금이 모자라서요. 어디 구할 데가 없어서 발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조금만 더 늦으면 학교에서 쫓겨날 위기였는데 아주머니가 도와주셨잖아요. 어떻게 제 사정을 아셨는지 나중에 갚으라고 돈 봉투 주셨잖아요. 기억하세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아버님을 토닥였습니다. 그맘때쯤이면 얼굴이 시커매져가지고는 안절부절하지 못한 놈들이 있었어.
그러면은 10중 8구 등록금 낼 돈이 없는 녀석들이었지. 자네도 그중 하나였고. 괜찮아. 그땐 다들 그랬어. 아이고, 저 아주머니 도움 없었으면 의사가 될 수도 없었을 겁니다.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밥 먹고 살 수 있었던 건 모두 아주머니 덕분입니다. 자네가 열심히 살아서 이룬 건데 그게 어떻게 내 덕이누? 아버님은 그런 우리 할머니에게 연신 감사하다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상견례장이 마치 이산가족 상봉장처럼 변해버렸죠. 저와 오빠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놀라워했고 저희 부모님도 이런 인연을 신기해하셨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만 예상치 못한 전개, 눈을 껌뻑이더군요. 우리 상견례는 어떻게 끝났냐고요? 당연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끝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딱히 별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시아버님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제 칭찬을 하셨죠. 사실 그런 상황에선 시어머니도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 할머니의 은혜 때문에 아버님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데 무슨 트집을 잡겠습니까? 시어머니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상견례를 마치셨지만 남편을 통해 제가 들은 후일담으로는 아버님이 어머님과 누이들에게 단단히 엄포를 놓으셨대요. 희영이 할머님은 은인과 다름없다고 이 은혜 갚지 못하면 천벌을 받을 거라며 절대 저 못살게 굴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하셨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그때를 회상하시며 농담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네 시아버지 서슬이 얼마나 퍼랬는지 아니? 너 설거지라도 시키면 아주 잡아먹을 것처럼 구는데 아유, 너 며느리로 받아들이기 싫다고 말했다간 내가 쫓겨날 판이었다니까. 아버님은 할머니의 은혜를 다른 방법으로도 갚으셨습니다. 할머니가 말기 암 선고를 받으셨다는 걸 알고 당신이 근무하던 종합병원으로 옮겨서 정밀검사를 다시 하셨어요. 시한부 판정을 받은 할머니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나서신 거죠. 하지만 할머니는 암이 많이 퍼진 데다가 고령이라서 선택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제한적이었죠. 하지만 아버님은 할머니 병을 치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하셨어요. 아마 그 병원의 역량이 모두 동원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덕분에 할머니는 제 결혼식을 볼 수 있으셨고 그 뒤로도 1년이나 더 사셨습니다. 임종을 앞둔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뭐라고 했니? 두 사람이 인연이라면 꼭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했지? 이제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 되겠구나. 희영아, 싸우지 말고 애도 낳고 잘 살렴. 네, 할머니 말이 맞았어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할머님이 세상을 떠나던 날 시아버지는 내내 빈소를 지켰습니다. 더 살았으면 좋으셨을 텐데, 좋은 세상 더 즐기다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시며 슬퍼하셨어요. 전 할머니의 유언처럼 잘 살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듬직한 남편과 귀여운 아이들을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연을 쓰면서도 참 많은 생각이 드네요.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선한 마음을 베풀면 자신한테 꼭 다시 되돌아온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 사연이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인연이 있으셨나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